비가 울려나 봅니다. 나우크린 공장 왔는데 개미가 아주 오랜만에 이런 현상 본다. 어렸을 때는 내가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개미 보세요. 개미. 이게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. 개미가 이 호수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도 편한 길을 찾아냈네요. 징그러워. 야, 어렸을 때 진짜 이런 거 매일 이런 자연에서 살았는데 이거 진짜 간만에 봅니다. 간만에. 개미 보세요. 개미. 이게 이 동물들이나 이런 곤충들은 이런 자연에 굉장히 예민해서 뭔가 자연에 변화가 생기는 징조가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준비를. 와, 개미, 개미. 징그러. 와, 개미. 얘들이 지금 이 근처에 뭐가 먹을 거가 있어서 움직이나. 엄청나게 지금 일개미들이 원래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먹을 거를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일벌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이 근처에서 지금 이 개미들이 뭔가를, 예, 보세요. 이 근처에 뭐가를 이제 지금 개미들이 뭔가를 지금 지금 목이 물렸어요. 목에 손에. 아니 이 모기들이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붙어가지고 개미들의 대이동을 보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나우크린 공장이 이런 거 보면 청정지역이긴 합니다.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로 묶여 있어서 아주 청정지역입니다. 예, 저희 금샘물, 예전에 금샘물 물 공장인데 이건 소독수, 천연 살균 소독수 나우크린 공장으로 가동 중입니다. 근데 이렇게 청정 지역입니다. 개미를 보세요. 개미. 지금 개미의 대이동이. 저희 호수를 좀 치우려고 딱 봤는데 이 개미들이 나우크린 공장 개미 대이동 영상이었습니다.